안녕하십니까. 캡틴 K입니다. 이제 봄입니다. 요즘 보잉의 비행기들이 영심상치가 않습니다. 올해 시작부터 알래스카 에어라인의 737 MAX -9의 도어 플러그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3월 8일엔 유나이티드 항공의 777-200 항공기의 타이어가 이륙 중 떨어져 나갔습니다. 3월 11일에는 라탐 에어라인의 787-9 항공기가 순항 중 순간적인 급강하로 승객과 승무원 5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잉에 대한 걱정은 연예인 걱정일까요? 저에게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일하는 공간이 이 회사의 비행기다 보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네요. 저는 25년간 보잉의 항공기들과 함께 했습니다. 737, 777, 787 모두 저에겐 든든한 사무실이자 동반자였습니다. 보잉 비행기에 대한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안전성을 크게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려오는 소식들은 보잉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잉의 주가도 현재 연초 대비 거의 30%가 빠졌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보잉 사장이 조상묘를 잘못 써서 난 묘바람일까요? 보잉의 제품들을 정말 오랫동안 사용해본 유저로서 최근 사고와 관련된 제가 타본 보잉 비행기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보잉 777에 관해서입니다. 보잉 777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륙해서 LA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한 소식을 좀 듣고 왔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777이었고 이륙하자마자 바로 10번 랜딩 기어에 있는 10번 타이어와 휠이 뚝 무슨 알라는 것처럼 비행기가 뚝 떨어지는 게 뉴스 화면에 잡혔습니다. 네, 참고로 777 항공기의 랜딩 기어 시스템은 한쪽 트럭이라고 합니다. 트럭에 6개의 랜딩 기어가 있고 레프트 라이트 두 군데니까 총 12개, 그 다음에 노즈 기어에 2개 이렇게 해서 14개의 타이어와 휠이 있게 되겠는데요. 그 중에 이번에 사고에서 떨어진 타이어는 맨 뒤쪽에 있는 왼쪽 메인 기어 맨 뒤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10번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대형기들은 타이어 번호를 매길 때 정비 목적으로 쓰는 건데요. 제일 레프트 메인 기어의 맨 앞에 있는 타이어부터 순서를 매겨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넘버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기가 아닌 소형기 737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뭐 랜딩 기어와 휠이 트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메인 기어에 하나, 둘, 또 오른쪽 메인 기어도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즈 기어에서 6개의 타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77이 이런 트럭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동체가 굉장히 긴 편에 속합니다. 200 시리즈는 좀 덜합니다만은 뭐 300 ER 같은 경우에는 747-400보다도 이 종축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이 메인 기어 트럭이 암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상 활주로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 해서 감시 카메라 기능도 있고요. 서베일런스 카메라가 따로 되어 있어서 그걸 각빛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면 맨 마지막 90, 11, 12번 쪽에 후미에 있는 두 개의 타이어 축이 틸팅이 됩니다. 그래서 선회를 할 때 스키딩이 나지 않고 선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다른 타이어들보다는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777 얘기하니까 오랜만에
또 생각이 나는데, 그, 각 항공기마다 이 택시를 위해서, 항공기 지상 활주를 위해서 이 틸러를 이용하는데요. 틸러 생긴 게 다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77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팜 그립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주먹 안에, 예, 요 손바닥 안에 싹 쥐어질 만한 크기로 해가지고 이 틸러 끝에가 그런 게 달려 있어서 그걸 이렇게 딱 감아쥐고 이렇게 부드럽게 누르면서 선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손버릇처럼 그 팜그립을 이렇게 빽빽빽빽 돌렸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아, 777 탄 지 정말 좀 오래됐습니다. 보잉을 타본 조종사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같은 경우도 뭐 777, 787, 737을 이제 메인으로 탔지만 역시 항공기는 777이 최고다.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사실 777이라는 항공기가 탄생하기까지 보잉에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여를 했고, 또 엔지니어 위주의 회사였던 보잉이 이 777이라는 항공기를 만들면서 재정적인 위기에 닥칠 뻔 하기도 하면서 약 5km 정말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과투자가 되었던 항공기입니다. 사실 역설적으로는 그래서 가장 안전한 항공기이기도 하고, 또 최초로 풍동실험이나 이 모듈을 통한 실험을 통해서 비행기가 탄생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이제 CAD를 통해서 컴퓨터로 디자인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청사진을 그린 다음에 바로 완성형 항공기가 나왔던 최초의 비행기이기도 하고요. 완벽한 비행기를 만들다 보니 맥도날드 더글러스 합병이 되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맥도날드 더글러스 출신의 이사들이 이제 파고들었죠. 그래서 너희들은 회사를 사실 어렵게 해버렸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져왔기 때문에 보잉의 이러한 엔지니어들의 세상이었던 보잉이라는 회사를 완전히 파이낸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보잉 주가가 또 그 사고 때문에 1%가 떨어졌다는 경제 뉴스까지 보았는데요. 아, 그건 좀 너무 과장된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디자인이 된 항공기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번 타이어가 그리고 타이어 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중량의 항공기가, 그 유나이티드 777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륙해서 도쿄로 가려고 했던 아주 초장거리 이 플라이트였기 때문에 아마 최대 이륙 중량에 가까운 웨이트로 이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퓨얼 덤핑을 하고 착륙 웨이트를 만들어서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LA면 굉장히 근거리고 덤핑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한정없이 낮출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적당한 그 랜딩 퍼포먼스가 나오는 수준에서 아마 덤핑을 멈췄을 거고, 그리고 랜딩을 했을 텐데 정말 정상 착륙보다 더 잘 내렸습니다. 그리고 토잉이 되면서 이제 게이트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777이라는 비행기가 얼마나 안전한 비행기인지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